그럼 그렇지. 난뭘 기대한단 말인가. 전하,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굳건히, 굳건히, 굳건히. 대체 뭘 굳건히 하란 말이오? 그대라면 굳건히 할 수 있겠는가? 수성을 하라. 민심을 모으라. 고우를 떠나지 말라. 끊임없이 과인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대들이 나한테 보여준 건 무엇이오? 한양, 개성, 평양. 내 그대들의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전하, 함흥으로 가던 중전마마께서 발길을 돌리셨다옵니다. 함경도 도처에 이미 왜군이 깔려있다옵니다. 뭐라? 함경도까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한다? 전쟁 발발 60일 만에 평양성이 함락된다. 이로써 소소행장은 한양에 이어 평양까지 무혈 입성했고, 평양성에 비축돼 있던 불량미 10만 소까지 고스란히 손에 넣게 된다. 한편 평양을 떠난 선조는 평안도 의주를 향해 계속 이동한다. 소소행장의 제1군은 평양에 머물고, 가등청정의 제2군은 함경도로, 제3군은 황해도, 제4군은 강원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경상도에 주둔하던 1번군 후방부대는 곽재호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으로 인해 충청, 전라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남해안 일대에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연전연승을 이어간다.